함께 먹으면 맛이 두 배가 되는 찰떡궁합 한상. 아이들도 좋아하는 채소 듬뿍 영양 만점 요리. 버터의 풍미가 밴 삶은 감자와 부드러운 달걀을 함께 볶은 감자 볶음밥부터 여름에 더욱 맛있는 파릇파릇한 쪽파로 담그는 김치 레시피, 최진은표 매콤한 양념이 깊게 배어 맛있게 숙성한 파김치,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최진은 요리연구가의 매력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위트가이 김모원입니다. 최진은입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또 다시 키시고. 네. 아, 선생님, 이맘때쯤 네. 되면 감자 정말 많이 먹는데요. 네. 특히 이맘때쯤에 저희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감자 간식이 떠오르곤 합니다. 맞아요. 쪄도 주시고, 네. 요리해도 주시고. 그렇죠. 네. 여름철 햇감자는 네. 특유의 이렇게 파근파근한 감이 있잖아요. 포실포실한 거. 네, 그렇죠. 네. 또 그리고 감자 분내수도 먹기도 하는데요. 네. 이 감자는 이맘때쯤이면은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대량으로 사다 놓다 보면은 네. 처치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 그 맞아. 감자를 활용해서 오늘 정말 멋진 감자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볶음밥. 네. 오늘은 특히 삶은 감자를 이용해서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여름철 별미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감자 볶음밥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스타일로 또 감자를 조리하실지 기대가 네, 되네요. 감자를 지금 이제 삶아서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끓는 물에 몇 분 삶으신 건가요? 이건 보통 15분에서 네. 20분 정도면 충분히 익고요. 빨리 익히고 싶다 이러면 잘라가지고 냄비에다 넣으면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면은 충분하게 익습니다. 감자는 뭐 이렇게 삶아서 드실 때는 껍질째 삶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예예. 예. 저희가 미리 다 한꺼번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썰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파프리카 좀 준비했는데요. 파프리카는 길이대로 약간 0.5cm 사방 0.5cm 정도로 해서 약간 씹히는 감이 있도록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풍부하고 채소가 여름철은 채소가 너무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파프리카 같이 섞어놔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어제는 계란지단 색깔로 네. 옷을 맞췄는데 오늘은 파프리카 색깔로 옷을 맞췄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추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부추는 따로 좀 제가 썰어서 옆에다 좀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는 이렇게 한 0.5cm 길이로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네요. 예예예. 썰어서 옆에다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즘에 집에 이제 근처에 감자 예.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자꾸 맞아요. 감자를 주시는데 이거 사갈까봐 절절 매고 있어요. 빨리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럴 때는 밥 한 끼에 이렇게 감자 볶음밥 지금처럼 해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많이 나는 재료인 감자를 활용해서 좀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요즘엔 그 마트에 그 볶음밥용 채소도 따로 포장을 해서 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조금 재료 구하기 힘들 때 이렇게 구해서 네, 맞아요. 이렇게 파의 흰 부분은 이렇게 따로 좀 빼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렇게 다 썰어서 준비를 해놓고요. 네. 저희는 불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때에는 버터는 가염 버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만 넣으세요. 너무 또 많이 넣으면 빨리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식용유
반만 넣고 여기서 반만 우선에 좀 넣고요. 얘가 살짝 녹여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자 이제 삶은 감자를요. 이걸 듬성듬성 좀 잘라주세요. 지금 제가 왜 가져왔느냐면요. 폭 안 익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 익혀지면은 제가 바로 그냥 자를 필요가 없는데 예, 자를 필요 없이 저 위에서 바로 이렇게 쑥 하고 눌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단단한 끼가 있어서 제가 도마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넣을게요. 예. 잘라서 좀 넣을게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삶아진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요. 자, 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세요. 메시드 포테이도 하듯이. 이렇게 네.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예. 감자를 쑥쑥 하면은 이렇게 좀 잘 파슬파슬하게 이제 네, 준비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꾸 뒤적거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 놔두세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 볶음밥을 참 재밌게 만들 텐데요. 이 감자가 살짝 노릇노릇하게 익어지면은 밥하고 이렇게 씹는 식감도 좋고요. 또 감자의 고소함이 더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좀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통 감자볶음밥 할 때 감자를 잘게 써는데 이렇게 네. 메시드 하면은 더 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훨씬 더 고소함과 또 밥하고 어우러지는 게 포근포근한 맛이 더 좋고요. 또 저희가 식감상으로도 한 번 더 익혀서 이렇게 했을 때에 훨씬 더 볶음밥이 맛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감자를 으깨서요. 요걸 살짝 뒀다가 한번 또 뒤집어 주면은 정말 바삭바삭 노릇노릇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약간 감자가 버터의 향과 식용유의 향을 좀 머금었을 때에 이때 바로 밥 있잖아요. 네. 밥을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밥 넣어 주는데 이때 밥량은 한 150g 정도로. 왜냐하면 감자가 한 개가 들어갔는데 밥량이 200g 정도 되면은 탄수화물이 조금 많아서요. 한 150g, 120g. 그래서 밥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우유 약간 들어가도 맛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조금 느끼함을 자아낼 것 같고요. 오늘은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고요. 또 네. 하나 재밌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이제 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소금. 예. 또 요리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좀 재미나야 맛있거든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후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살짝 잘 뽑아서 밥 나달나달 하나하나를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볶음밥이 좀 중요해요. 휴게소 통감자구이 냄새가 나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요. 옆으로 좀 밀쳐놓고요. 저희 아까 재미나게 한다 그랬죠? 예. 제가 부추를 여기다가 좀 넣겠습니다. 아까 썰어놓은 부추를 달걀에다가 바로 넣어주세요. 예, 그래서 살짝 풀어줄 거예요. 부추와 달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 부추를 계란 없이, 기름 없이 바로 이제 넣어주는데요. 그 옆에다가 이제 아까 다 넣은 요 버터 있죠? 버터. 요거를 버터랑 또 식용유 아까 우리 반 넣고 남은 거 있었어요. 네. 그것도 같이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용유. 해서 조금 놔뒀다가 이렇게 옆으로. 왜냐면은 미리 넣고 해버리면은 너무 뒤쪽에서 묻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넣어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스크램블 해주는군요. 네, 스크램블 에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서양식과 한식이 아주 즐거운 만남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느꼈던 그 휴게소에서 어떤 냄새 통감자구이 냄새가 난다고 회오리 감자구이였는데, 예, 그게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익힌 그 스크램블 에그를 같이 넣으면서 저희 아까 준비해놨던 채소류 있죠? 요거 전부 다 같이 좀 넣어서요. 파프리카랑 네네. 쪽파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볶아주는데 볶음밥 할 때에 항상 하나의 도구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용되면서 양손으로 예예. 어우, 기가 막히네. 맛있게 익혀집니다. 향이 아주 좋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파릇파릇한 이 달걀의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아주 향긋한 부추향과 스크램블 에그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준비했던 쪽파 흰 부분. 네. 예, 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와 함께 포근포근 감자, 그리고 밥과 함께 채소, 여름 채소랑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아주 맛있는 감자 볶음밥이 되겠는데요. 채소는 파프리카 없더라도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버섯류라든지 그런 거 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 꺼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향도 좋고 예. 맛도 좋은 예예. 약간 중식 스타일의 볶음밥은 느끼할 수가 있는데 네. 한식 스타일의 볶음밥은 아주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름도 많이 쓰지 않으셨고 네. 그래서 감자의 포근포근한 맛과 함께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예, 밥이 되겠습니다. 네. 아우 지금도 그냥 그 뭐 소리가 아주 예. 네. 강원도 감자죠? 요즘에 강원도 감자도 많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감자는 약간 좀 척박해도 잘 자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평도 감자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따로 장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오, 너무 예쁘다. 네. 색감도 예쁘니까 또 맛도 좋고요. 어쩜 이렇게 그릇에 딱 맞는 요리를 하셨나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한 감자 볶음밥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감자 볶음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프리카는 채 썬 뒤 굵게 다지고 부추,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웍에 버터, 식용유를 넣고 녹여주세요. 삶은 감자는 큼직하게 썰어 웍에 넣고 매셔로 으깨가며 익혀줍니다. 여기에 밥을 넣고 볶다가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한 뒤 한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 부추를 섞어넣고 버터, 식용유도 넣어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들어줍니다. 파프리카, 쪽파 흰 부분을 넣고 볶다가 쪽파 초록 부분도 넣고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아주면 감자 볶음밥이 완성됩니다.